1990년 6월 25일 유치원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한 아이. 하지만 그날 아이를 찾아온 건 낯선 방문자였습니다. 그날을 마지막으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아이. 아하. 대체 누가 이 아이를 데려간 걸까요?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만은 또렷하다는 김임용 형사. 역시 범인을 체포했던 형사분이시죠. 아이가 사라진 지 5시간 만에 신고가 접수되자 즉시 수사팀이 꾸려졌다는데요. 이게 뭔지. 실종 다음 날 오후 5시경 길고 긴 침묵을 깨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아름이 돌려받고 싶으면 5천만 원 준비해서 지금 바로 내가 부르는 계좌로 보내세요. 아이의 부모는 범인이 말한 가상의 계좌로 이틀에 걸쳐 총 3천만 원을 입금했고 어허.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 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가명으로 또 계좌를 만들 수 있고. 한편 경찰은 범인이 말한 은행 지점들을 중심으로 잠복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인출할 때 바로 알 수 있도록 각 은행 직원들 창구마다 그 계좌번호를 입력을 시켜놔 놓고 인출을 할 때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당시 명동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게 전산 시스템에 잡혔대요. 실종 5일째 드디어 꼬리를 잡힌 범인.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막 현장을 떠나려던 건 한 가녀린 여성. 미심쩍은 마음으로 그녀를 미행했었다는데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지켜보는 사이 지하철이 도착하고 계속해 그녀의 뒤를 쫓았는데요. 더 이상 미안하다가는 범인을 놓쳤을 것 같아서 차가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몸으로 밀어서 빨리 내리는 척하면서 몸을 밀어서 범인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지를 말이야, 선배. 애 어디 있어? 애 어디 있어? 저 아니에요. 저는 돈만 받아오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좀 이따가 만나 그랬어요. 공범이 있다고 주장한 그녀. 자기는 돈 찾아주는 역할만 했다. 자기는 그 전혀 모른다. 범인하고 애하고는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자기가 돈을 찾으면은 앞에서 자기가 그 만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가녀린 여성이니까 이제 뭐 공범이 있다고 좀 믿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가상 계좌의 이름도 남성이었대요. 그녀가 말한 1차 접선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공범. 2차 접선 장소인 서울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서로 연행 직전까지 자신을 믿어달라며 애절하게 매달리던 그녀. 그런데 당시 서울역에는 지하철로 몸을 내던진 그녀. 오오오. 홍 씨는 경찰이 그녀의 소재를 추궁하자 이를 데리고 있는 애인과 만나기로 했다며 형사대와 함께 약속 장소인 지하철 서울역으로 가던 중 철로로 뛰어들어 자살을 기도해 머리를 다칩니다.
기적적으로 철로 한가운데로 떨어져 이마에 경상만을 입은 그녀는 곧바로 경찰에 인도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 이야, 진짜 기적이네요. 그리고 너 괜찮아? 너 괜찮니? 야, 왜 이렇게 된 거냐고요? 예? 우리 애는 평생 사람 속썩인 적이 없어요. 명문대도 나와서 방송국 기자까지 하는 똑똑한 아이인데 얘가 뭐가 아쉬워서 유괴를 해요? 어! 명문대 예? 출신의 방송국 기자요? 저 말이 사실이라면 진짜 범행을 할 이유가 그녀의 신원 때문에 쉽사리 범행 동기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 그런데 사건은 뜻밖의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오빠라는 분이 왔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동생이 전에도 한번 얘를 한번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아, 이 여자가 직접 범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아. 게다가 그녀를 조사한 결과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 이게 다 가짜라고? 처음에는 아, 대학교 나왔구나, KBS 기자구나 이런 얘기를 생각은 어느 정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다 사칭을 했군요. 그렇죠. 다른 유괴 사건하고 다르게 특이한 게 우선 이제 범인 이 캐릭터가 묘하다는 거죠. 그 양파 껍질 다 벗기고 보니까 숨결까지도 거짓말이다. 거짓말의 연속이니까. 알고 보니 방송국 기자 신분은 물론 명문여대 졸업생이란 것조차 거짓말이었는데요. 결국은 양은 유괴한 당일날 살해했다. 아이고. 자백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진전되게 된 거죠. 여인 혼자 버렸다고 믿기 힘들 정도의 잔혹한 범죄. 홍 씨는 오늘날 병원에서 수사본부가 차려진 서울 강동 경찰서로 옮기던 중 유괴 당일인 25일 아이가 계속 울며 엄마를 찾아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23살의 이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 태연이 협박 전화를 걸어서 몸값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오, 진짜 이거 가녀린 여성인데. 납치한 당일에 이미 아이를 죽인 거. 자, 잠깐만. 아이를 살해하고도 돈을 요구한 인면수심의 범죄자 홍순영. 이렇게 끌고 들어갔어요. 있어. 먼저 보겠어요. 그녀는 당시 수억대의 건물을 소유한 집안의 셋째 딸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그녀가 돈 때문에 아이를 유괴하고 살인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 여러 가지로 굉장히 미스터리한 점이 많네요. 근데 뭐 명문대생이라고 사칭까지 하면서 뭐 그런 거짓말을 하기에는 또 부유한 집의 딸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유괴범의 어떤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형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래서 더 충격적인. 네. 저 사건은 실제로 잔혹하게 아이를 살해한 그 일반적인 유괴 사건이라기보다는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신분 위장을 하고 거짓말을 끝도 없이 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사람들의 큰 관심이 모아졌던 그런 사건이고요. 자, 그러면 살해를 저지르기 전까지 그 이전의 그녀의 삶은 어땠는지 좀 들여다봅니다. 일반적인 유괴 사건, 또 일반적인 유괴범, 더군다나 살인까지 저지른 그런 유괴범 치고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있다. 난해하다. 이제 이런 게 화제가 됐었던 거죠. 1986년 대입시험 발표가 있던 날. 목표한 대학에 두 차례나 낙방한 홍순영. 아하. 그런데 우연히 목표 대학 목표 학과의 학생증을 줍게 되는데요. 엄마! 엄마!
아, 저기부터 이제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군요. 그렇게 가족에게 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위조 학생증까지 만든 홍순영. 무려 4년간이나 자신이 소원하던 명문 여대생의 삶을 살았는데요. 아니 근데 합격을 안 했는데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대학 시스템이 당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전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MT도 다 가고 시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수업도 다 듣고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나 교수님들 입장에서 우리 학과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죠. 그러한 방식으로 4년 동안 그 학과에 있는 선후배 동기들 다 속인 거죠. 자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본인은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본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남들이 자기를 그렇게 봐줘야만 되는 건데 왠지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어떤 대학교 학생으로 본인이 행세를 하면서도 하나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거예요. 만들어낸 자신이 아니었다면 누릴 수 없었을 일상. 가족과 남자친구의 축복 속에 졸업식까지 참여했습니다. 어머머. 졸업식까지. 야. 아니 왜냐면 이제 남자친구 만났는데 소개는 돼. 그걸 또 거짓말 시킬 수 없잖아. 네. 가족한테 소개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네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남의 신분을 갖다 도용해서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데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고 나의 신분을 갖다 위장하면 그거는 리프레징 어머니예요. 자신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현상, 리플리 증후군. 본인이 가진 능력에 비해서 너무 큰 거를 가지려고 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리플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사회환경이나 교육환경, 뭐 주변환경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자기 현실에 대한 인지 능력 있잖아요. 즉 환경이나 현실에 대한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저걸 하면 안 되는데도 하려 하는 시도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과거에 그 경찰 복장을 입고요. 경찰관 신분증까지 차고요. 단속 현장에 나가가지고 경찰관으로 위장을 해서 전과 10범이 넘어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 사건을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 출석하면 또 잡혀요. 단 한 시간이라도 제복을 입다가 교도소에 1년을 가냐 하니 있더라도 그걸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 갈망의 욕구가 이 리플리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명문대 졸업 후엔 방송사 기자로 취직했다며 또 다른 위장 신분을 만든 홍순영. 여태까지 뭐 거침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젠 또 명문대를 졸업했으니 또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니요. 대학 생활 중에 만난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에 취직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계획이었다는데요. 이 관계는 범인의 입장에선 탈출구였던 거예요. 결혼을 갖다 함으로써 내가 결혼했더니 직장을 그만둔다고 얘기하는 거고 결혼을 함으로써 이 거짓말에서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 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남자친구 부모님의 결혼 반대에 부딪히게 됐고 방송사 기자를 사칭한 이후로 가족을 계속해서 속이기도 어려워졌는데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급여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지금 KBS 기자라고 했으니까 부모들한테 자기 봉급 받았는 갖다 줘야 하고 또 자기하고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 부모가 얘가 키가 적다고 해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큰 돈이 필요하다 여긴 찰나. 때마침 그녀를 유독 신경 쓰이게 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시현 씨. 네. 왜 벌써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많이 힘들으셨겠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그녀가 자신과 남자친구의 관계를 이간질한다고 믿었다는 홍순영. 일반적으로 리플리즘 호르몬을 가진 사람들이 그 허황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에 들어가서 성주가 되는 걸 목적으로 하면 성을 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부모나 그 남자친구나 공격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내 성이거든요. 내가 차지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공격 대상은 누구냐면 성을 지키는 수문지기, 수문장만 공격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이 여성이 자기가 그 성을 차지하려 할 때 막는 그 여성 있잖아요. 자기가 망상으로 생각한 남자친구의 또 다른 여자친구. 이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완벽을 추구했던 견고한 가면이 맹목적인 갈망과 질투 앞에서 벗겨지고 세상 앞에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마침내 드러내는데요. 상상 속의 연적에 대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던 어느 날 우연히 길가에서 한 아이와 마주친 홍순영. 연적과 유달리 닮아있는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충동적으로 아이를 유괴하기에 이릅니다. 여성의 첫 번째 유괴 사건도 유괴라고 보면 안 되고요. 대체 공격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성을 직접 공격을 하다 보면 이게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잖아요. 뭐 살해 시도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리플리에 관련된 것들이 다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나머지 그냥 화풀이 목적으로 비슷하게 생긴 아동을 1차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에게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집 옥상으로 유인해 아이를 결박한 채 빈 상자에 넣어둔 홍순영. 너무 끔찍하다. 그리고 유유히 범행 장소를 떠납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홍순영 가족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어머. 오. 어떤 언니가 데리고 왔다는 아이의 말에 가족은 홍순영을 추궁했지만 발뺌하는 홍순영의 말을 믿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내며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너무나 이제 큰일이니까 가족들도 저걸 캐내기가 좀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미수에 걸쳤을 때 멈추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 범죄자의 성향은 일반인이랑 많이 다르다는 걸 갖다 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은 했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남의 신분을 도용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범행 자체가 굉장히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충동성이 있다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미수로 그친 유괴 사건이 별탈 없이 지나가자 두 번째 유괴를 계획한 홍순영.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유치원에서 아이를 유괴한 것이 바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고 또 그 거짓말이 점점점 커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제 막을 수 없는 단계에서 좋은 쪽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이렇게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럼 그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거를 유괴라는 쪽으로 리플레이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레일 위에 그러니까 철길 있잖아요. 레일 위에 올려진 기관차라고 얘기를 해요. 출발을 하면 철길이 끊길 때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낭떠러지라도. 왜?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되면 이때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 어차피 수습 안 되니까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부잣집 딸이었던 홍순영. 그런데 그것만으론 부족했던 걸까요? 명문대 졸업생, 방송국 기자라는 타이틀, 그리고 끝내 얻지 못한 대기업을 다니는 남편. 자신이 꿈꾼 삶을 살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홍순영.
검거된 후 지하철로 몸을 내던져 죽음을 불사하며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잔혹한 범죄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추악한 자신의 민낯이었을까요? 내가 지금 리플린 게 인생의 다였는데 이게 다 공개가 되고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 즉 갈망하던 대상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가 필요 없다. 나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삭제시켜달라. 딜리트 키를 눌러달라. 이런 목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6세 여아를 잔혹하게 유괴살인한 홍순영은 결국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살해할 당시 눈물을 흘렸다는 말뿐. 저 그냥 사형시켜주세요. 저 그냥 사형시켜주세요. 네? 재판 내내 시종일관 사형시켜달란 말로 읽어냈다는 홍순영. 사실이 그랬다면 저 그건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내가 내 지금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왜 살인범까지 돼야 되냐? 그러니까 아이가 불쌍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아이를 죽이는 살인범이 된 내 처지가 불쌍한 거예요. 그녀는 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요?